26일 발매 예정인 원석인 앨범 제가 잠시 소개해드릴게요. 네, 앞장에 로고가 있습니다. 로고는 제가 참여를 했는데 어떠세요?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뒷장에는 CD가 있고요. 이제 사진이 옆에 나올 거예요. 저희 사진들 잠깐 보실게요. 전체 사진, 개인 프로필들이 나오고요. 네, 이렇게 멤버들 각자 사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뒷장에는 단체 사진들이 나오네요. 네, 뒷장에는 저희 자필로 편지를 써서 첫 앨범이라서 좀 특별하게 꾸며봤습니다. 네, 저희 원석앤 앨범 26일날 오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 엔스티크 앨범이 곧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나왔어요. 제가 판매하지 않고 일본에서 이번에 공연하면서 판매. 근데 일본에서 처음 공연도 없지.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완전히 선보일 수 있는 자리고 이번 26일날 한국에서도 근데 전 세계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거의 다 들어있어요. 이거 보이지 않나? 이번에 원석에 저희 하이틴 분이랑 인스타 같게 되었다. 거기 사진 이렇게 있어요. 다 공개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다녀있어요. 쌍욕이 사진 있고요. 그 다음에 승용 사진. 그 다음에 부진전 기사 사진 있고요. 저희 여기 두 개 있고요. 기사 사진 있고 디자인. 이건 뭔가요? 아, 여기 손편지를 저희가 직접 썼어요. 사인이랑 저희가 자필로 써서 한 거 좀 특별하게 일집이라서 저희가 그렇게 해봤어요. 여기 상욱이 지금 자세히는 이건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티미치 데스. 상욱은 글씨를 되게 잘 쓰죠. 멀리서 보니까 사진 잘 나왔네요. 사진 되게 잘 나왔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 사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도 마음에 들어요. 저희가 팬이었다면 친서 씨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이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고 26일 날 오픈된다고 들었거든요. 26일 날 많이 와주세요. 네.